2012회 제24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천 청소년재단이 예산서를 제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재단 대표도 출석하지 않고 구두로 예산서를 설명하자 시의원들이 흥분에 큰 소리가 나는 등 재단의 태도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청소년재단의 예산심의는 중단됐고 박명서 의원이 추경에 다시 신청하라는 말에 해당 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말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재단이 대표가 바뀌면서 저희가 잘 챙기지 못했고 예산안은 의원님들을 별도로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8일 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는 이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중간에 의회 의원들이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기 위해 대표가 의회를 찾았습니다. 이에 본지는 김성희 대표에게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병원에 가는 날짜와 예산심의 하는 날짜가 겹치는지와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의회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이거 키신 거예요? 네. 지난번에 아니 이거죠?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아니, 지난번에 왜 예산심의 안 오신 거예요? 저 진단서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진단서 지금 안 갖고 와서 갖고 왜요? 올게요. 제가 그날 아파서 병원에 어디가 아프신데요? 편도 째고 편도 절제 술했어요. 네. 그리고 예산서를 안 가져온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왜안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예산서는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심의할 때? 그날 그 예산 심의 한다고 했으면 그 다른 날로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사장님. 김성희 대표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자리를 피하고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피할 곳이 없자 답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성희 대표이사는 왜 미리 정식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았냐는 입장이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요구하면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를 거부하는 김성희 대표를 뒤로하고 상임위로 들어가자 이후 본 기자를 뒤따라 들어와 고성을 지르며 행동을 보이자 해당 국장이 급히 김성희 대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기자는 고성을 지르는 김성희 대표를 따라 나가면서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국장이 기자를 제지하고 더 이상 인터뷰를 할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식 인터뷰 요청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갔다가 비디오 대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요? 서로 왜요? 하시는 건 아니죠. 왜 안 되는데요? 뭐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뭐 공무원분이고 이사장님도 뭐 공인이시고. 근데 저한테 공식적으로 네. 이런 질의를 하신 적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인 질의가 아니에요. 기자님도 어쨌든 사회적으로 최성한의 지위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인터뷰를 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카메라 켜고 저한테 이렇게 달려들어서 하시는 건 서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그날 예산안을 볼 적에 근데 이제 날짜를 좀 변경하시면 안 됐냐 이거죠. 이물전 씨였어요. 네? 이물전 씨였다고요. 저희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면 기자님이 저한테 정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얘기할 수 있냐, 인터뷰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당연히 응해드리죠. 제가 뭐 피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파서 이머전시라서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적어도 기자님도 저한테 정중하게. 그런데 이렇게 자, 그냥 예산서를 이렇게 안 하신 건 아니 안 내신 건 왜 안 내신 안 한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답해드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기자님이 요청하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